반갑습니다. 여기 이 복사꽃은 껍질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새싹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겠죠. 이야기 시작 전에 먼저 구독을 한번 눌러 놓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59번째 이야기는 호전 반응, 즉 명연현상과 질병 치료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유가 되려면 아프지 않으면 곪거나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책 381쪽에서 400쪽까지 약 20페이지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의학의 고전인 중국의 서경에는 만약 어떠한 약이 명연현상, 즉 호전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병은 낫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명현이란 말은 허일명, 눈이 흐려지고 아찔해지는 기분이 드는 거죠. 즉, 눈이 흐려지고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되는 현상을 명현현상이라 합니다. 즉, 머리로 솟구친 피가 오장육부나 수족으로 핏길이 열리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명현현상은 자기 치유력, 즉 자연 치유력을 기저로 하는 현상으로 약이나 침술 또는 식사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 이치입니다. 서양의 부작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질병으로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반응 현상을 일컬는 것으로 이러한 명현현상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몸의 질병이 완쾌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냥 호전되는 반응이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몸에 땀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는 한의학에서는 이 명현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서는 체내 염증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거나 혹은 신체 내부에 무너진 균형이 회복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신진대사가 잘 되면서 그동안 문제된 세포와 조직을 복구하는 현상이 명현현상입니다. 네 번째, 예를 들면 아토피나 부스럼, 여드름 같은 게 나오죠. 이런 것은 몸속 깊숙하게 있으면 이게 염증이 종양이 되고 저체온이 오래 지속되면 거기 암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암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현상을 명현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프지 않으면 곪거나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사진 보면 지금 티눈에 고름에 변형에 괴사가 된 장면의 손가락이죠. 이 대백과 사진을 찾아보면 명현현상은 어떤 질병의 증세의 악화 또는 전병, 합병으로 나타나는 오용이나 부작용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몸이 좋아지려는 일시적인 반응이라고 하여 호전 반응이라고도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서구의 자연의학계는 이러한 현상을 치유의 위기라고 부를 만큼 준비 안된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나 세 번째, 동양에서는 이러한 명현현상이 생활화되어 있었는데 근자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통증 그 자체를 참지 못하여 무분별하게 통증을 없애는 치료에만 급급하여 점점 서구
의학의 논리에 밀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 명현상, 즉 통증이 있는 곳은 신경의 조직이나 핏길이 살아나고 있는 전조증세입니다. 따라서 통증이 없는 조직은 결국 곪거나 괴사하고 염증이 많아져서 살이 썩어가게 되므로 치료할 때는 반드시 이 명현현상을 즐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 혈류딱이 명현현상, 이 두 번째 손가락 여기에서 가장 많은 염증, 고름이 많이 나오죠. 첫 번째, 이 혈류딱이는 세상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백혈농, 어적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백혈농이란 것은 뭐냐? 죽은 백혈구의 시체를 빼내는 예방의학이죠. 그래서 50여년간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손가락 겨우 한두 곳을 땄는데도 명현현상이 생겨난다는 것은 어떤 여러 치료의 방법보다 혈액순환을 잘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이 허약할수록 손을 따고 나면 명현현상, 즉 호전 반응이 많거나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병의 원인은 백혈구가 4 내지 5일 살다가 죽거나 혹은 환경적인 다양한 충격을 이기기 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난 백혈구가 수명을 다하고 죽은 후에 염증 또는 물과 유사한 진액, 고름들이 혈관을 따라 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몸에 가장 취약한 부위에 염증이 가장 모이게 되죠. 폐에 모이면 폐병, 간에 모이면 간병, 허리에 모이면 뭐 허리병, 이렇죠. 그래서 혈관 내 염증이 많으면 생명 유지가 힘들게 되므로 우리는 근육을 움직여 혹은 심장에서 멀리, 우리 인체에서 가장 멀리 보내려고 하는 현상이 바로 경기, 경련 혹은 수정, 냉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따라서 경기 후에 심장에서 먼 부분의 모세혈관이 염증으로 막히게 되는 초기 증세가 바로 수족 냉증이죠. 혈류딱이는 바로 이러한 인체의 치명적인 농백혈을 빼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인체의 막힌 혈류를 스스로 뚫어서 질병의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학입니다. 네 번째, 체내 하치장, 쓰레기 하치장, 염증의 하치장에서 염증은 빼낼수록 좋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염증이 쭉 차이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뭐냐, 이 적혈구가 양이온을 띄어서 혈전, 모세혈관을 차곡차곡 막아서 그 부분에 산소와 양분 공급이 결국 안 되겠죠. 그러면 질병이 생긴다는 것인데 이 염증은 빼낼수록 좋습니다. 첫째, 이 한의학에서는 몸 안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치료할 때 명현현상이 오래가고 길게 혹은 심하게 나타난다 했습니다. 두 번째, 혈류딱이, 즉 손딱이만으로도 막힌 핏길의 모세혈관이 열리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 오장육부가 재기능을 하는 가운데 몸 안의 독소가 여기저기 빠져 나옵니다. 세 번째, 몸에는 염증, 이 고름은 제살이 되지 못하죠. 즉 고름을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명현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름을, 서양의학에서는 고름을 약을 먹어서 몸 전체 녹여서 돌게 하죠. 그래서 현대의학은 지금부터라도 이 농백혈을 빼내는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더 이상 우리 주위에서 장애우를 양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실내로 교통사고 후 충돌 경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은 이 음식이나 약으로 빼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돌하면서 생긴 이 오장육부의 충격 경기가 뼈나 근육, 신경조직까지 손상되어 여기저기 염증이 많아졌기 때문에 후유증이 오래갑니다. 따라서 내 몸 어디가 가장 저체온이고 가장 염증이 많은지, 통증이 있는지, 대뇌 이상이 있는지 잘 살펴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질병치료의 법칙입니다. 모든 질병은 심장의 피가 조직의 끝, 즉 관말지역까지 제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늙고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세혈관에 막힌 부위의 세포가 재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에 해당되는 인체 조직들이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 주된 원인이 바로 뭐냐? 몸속에 수명을 다한 백혈구의 염증이 모세혈관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장에서 가장 먼 쪽으로 염증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손끝, 발끝부터 산해지는데 자신의 혈류가 내린 조직의 가장 끝쪽부터 차가워지고 그것이 심해지면 붓고 혹은 그 부위가 살이 찌고 혹은 그 부위가 근육이 단단해지고 더 심하면 털이 나고 더 심하면 또 피부가 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시작되면 서서히 뭐냐? 심장에 뛰는 피가 인체에 못 간 만큼 머리에 열이 오르죠. 즉 대뇌 이상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잘못된 약의 오남용은 난치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흔히 보통 사람 나는 열이 많다 하는 사람 있죠. 왜 열이 많겠어요? 몸에 심장이 아닌 다른 부위에 막힌 부위가 많기 때문에 심장에 뛰는 피가 갈 곳이 없어서 머리에 압을 가해서 상체에 열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 치료는 심장에서 가장 먼 쪽, 즉 손과 발 그리고 오장육부의 장기 끝쪽으로 피를 잘 통하게 하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즉 머리의 열을 손끝이나 발끝으로 내리면 치유가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발에 열이 많고 혹은 땀이 많아 또 살이 오르는 온열다한증은 이건 정상 혈류가 아니고 허혈현상이에요. 온열다한증, 냉열다한증은 허혈현상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평소에 머리는 무조건 차게 손발을 따스하게 만드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서양에서도 한의학에 기인한 헤링의 명연반응 법칙에 의하면 모든 치료의 과정은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빼냅니다. 그 다음 머리에서 손끝, 발끝 쪽으로 정상이 일어난 역순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치료를 하다 보면 아픈 부위가 심장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이야기죠. 멀어지면서 아픈 게 바로 명현상이에요. 따라서 몸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밖으로 빼내고 머리에 생긴 질병을 손발로 나타나게 하는 과정이 정상적인 명현 과정이에요. 그래서 심장의 피가 머리로 솟구쳐 머리에 열이 나는 것은 손발로 내리면 자연스럽게 자연치유되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다양한 치료 명현 현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머리 쪽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 혈류 손딱 일어나서 자고 나니까 막 눈곱이 막 잡힌다. 이러면 뭐냐? 이건 대박난 거예요. 심장병이 고쳐지게 되면 눈곱이 자꾸놈 심장의 뜀박질이 팍 뛰어서 질병이 있다가 이 손따기를 하면 치유가 되면은 이제 벅벅 심장의 맥박수가 70회대에 더 서게 되면은 이렇게 눈곱이 나오기 시작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목이 간질간질 그리고 가래가 끼고 기침난다. 그거는 뭐냐? 이미 폐에 차인 수많은 염증들, 뭐 먼지, 각질 이런 것들이 섬모작용을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밤에 잘 때는 누워있으면 이 식도에서 기관으로 짱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기관에서 식도로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아침에 가볍게 입안에 모이면 뱉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기침하거나 뭔가 나올 때는 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약을 먹으면 오히려 그 염증이 아래로 내려가면 능망염이 되고 위로 올라가면 기흉이 되어버려요. 자, 뭐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픈 거 눈이 떨리고 또 시원해지고 요 눈곱이 난다. 또 눈물이 자꾸 생긴다. 이게 눈이 좋아지는 현상이에요. 녹내장이 좋아지고 심장병이 나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눈을 많이 사용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잠자는 동안 눈곱이 콩알만하게 몇 줄 정도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심장이 좋아지는 현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목에 물려도 명예현상이 생기죠. 목에 물리면 목이도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이 많이 물린다. 그러면 나는 혈관 속에 건강한 백혈구는 적고 염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에 건강한 백혈구가 많은 사람, 면역 기능이 많은 사람, 모기가 공격을 하면 백혈구가 공격하니까 달라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체는 외부로부터 모기든 뭐 진해든 뱀이든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이를 물리쳐내기 위해서 백혈구와 싸우다 죽은 염증이 쌓이면서 모세혈관이 쌓이면 확장되면서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간지럽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은 모기에 물려도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백신 맞아도 죽기도 하지만 같은 이유입니다. 자, 다양한 명예현상 두 번째. 자, 뭐 난 손따기 하는 게 코에서 콧물이 줄라고 피가 섞여 나온다. 그건 뭐냐? 머리에 있는 염증들이 눈, 귀, 코, 입 다 연결돼 있죠. 여기 있던 것들이 지금 빠져나온 현상이에요. 즐겨야 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가슴이 부위가 여기가 막 땡기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어깨가 땡기고 목 등 모세근이 땡기고 이런 것은 뭐냐? 치유가 되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아픈 통증 부위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즉 호흡 기관이 좋아져서 폐활량이 증대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겨납니다. 자, 우리가 음식물 섭취에도 명예현상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음식 중에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체내 활성산소가 제거되고 염증이 증명되고 해소가 잘 되면 어떻게 됐냐? 오히려 피부에서 염증이 막 생기고 심한 경우는 두드러기처럼 막 솟아오르죠. 이것도 역시 명예현상이에요. 자, 머리에 나타난 또 다른 현상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이 화색이 간다. 누렇고 창백한 얼굴이 서서히 붉으면서 화색이 돈다. 이거는 뭐냐? 내압이 낮아졌다는 이야기. 머리에 솟구친 피가 창백해지고 누렇게 돼 있다가 전신으로 이제 손딱에서 피끼리 열리면 서서히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화색이 돌기 시작하면 화장도 잘 받고 그 다음 내압도 확 낮았어요. 그 다음 머리가 묵직하고 뭐 끈적끈적한 코 같은 피가 섞여 나온다. 이건 뇌혈관이 뚫리는 거예요. 오래 묵은 뇌 종양이나 뇌의 염증이 고름이 피부 밖으로 빠지는 현상, 즉 중풍까지도 예방되는 명예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손과 피부에 또 나타나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쪽에 가려운 증세가 생긴다. 가렵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모세혈관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피끼리 열려 세포가 분열 중이고 뭐 알레르기나 건성 피부가 좋아지는 중이죠. 흔히 어른들은 피 삭는다 이야기하죠. 이렇게 되면 가려움 현상이 생깁니다. 자, 이 명예현상이 이 20페이지 쪽에 달하죠. 그 자세한 이야기는 혈류손따기 저희 책 381쪽에서 40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손따기로 내 안의 모든 질병을 한번 예방해 보세요. 자, 이게 바로 기본 손딱이죠. 양손 모두 반드시 따야 됩니다.
자, 다사 위장이나 오장육부를 개선시키는 쪽이에요. 나사 치매 예방과 폐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라사 심장과 간 기능을 좋게 하는 쪽이에요. 자, 이런 것을 땄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A, B, C처럼 물이나 수에 고름이 나왔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더 3일차에 한 번 더 따주고 따서 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 가, 마와 가를 따줍니다. 이 가를 따면 여기서 아마 내압이 높은 사람 피가 막 분사되거나 특히 다리가 안 좋은 사람은 여기서 피가 막 분사, 솟구칠 수도 있습니다. 솟구치면 안 나올 때까지 최대한 짜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1차 따기 하고 나면 뭐 잠을 푹 웃은 잘 수 있고 아침이 되면 여기저기 몸이 풀릴 수 있고 또 명현, 심한 경우에는 명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또 일주일 후에 2차 따고 일주일에 3차 정도만 해보세요. 어지간한 병은 대부분이 고쳐집니다. 만약에 몸살 증세가 심하다. 몸살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 몸에 체온을 올려서 모세혈관이 더 많이 열려고 하는 현상이죠. 이때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방을 뜨뜻하게 한 다음 이불을 반드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히 이불을 덮었어야 돼요. 덮었으면 한 20, 30분 있으면 막 가깝게 막 미칩니다. 고비를 넘기고 나면 그때부터 그다음부터는 서서히 이제 뭐냐면 땀이 줄줄 나게 되겠죠. 땀을 뿍 빼고 나면 대부분이 열도 내리고 쉽게 낫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노인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에, 2019년 발간 통계에 의하면 국내 치매 환자 수가 약 75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이 치매는 예방이 우선이고, 자, 이 치매 이야기 하기 전에 구독, 알림을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치매 강의도 쉽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한 60번째 이야기네요. 60번째 이야기는 치매가 생기는 이유, 치매를 평소에 예방하는 방법, 또 치매가 걸렸으면 서서히 치료가 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 치매 원인은 딴 거 없습니다. 백신이나 주사, 약, 뭐 호흡기성 바이러스 이런 것이 폐에 염증이 많이 차여 있어서 머리가 저산소증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치매 현자가 양산되는 것입니다. 자,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